오늘은 집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만의 집 만들기도 해볼 거예요. 먼 옛날 가장 처음 만들어진 집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거나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우리가 사는 집의 기능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프랑스의 건축가 르코르비지에는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기계라고 말했어요.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현대 문물처럼 사람이 사는 집 역시 편리함은 물론 심플한 디자인과 완벽한 비례로 아름다움을 갖춰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한국 근대 건축의 선구자인 김중옥 건축가 역시 스승인 르코르비지에의 정신을 본받아 집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김중옥 건축가. 코로나19로 최근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집. 친구들도 건축가가 되어 나만의 멋진 집을 만들어볼까요? 나만의 집 만들기. 자, 재료를 소개할게요. 큰 정사각형 종이, 가위, 풀, 자, 연필, 그리고 나만의 집을 꾸며줄 색종이와 스티커, 색연필, 사인펜을 준비합니다. 먼저 정사각형 종이를 16칸으로 나누어 줍니다. 종이를 가로로 두 번. 세로로 두 번 접어주면 쉽게 16개의 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간격으로 가로 4칸, 세로 4칸으로 나누어 줄게요. 그리고 풀칠할 부분을 따로 표시해 줍니다. 맨 윗줄 두 번째 칸과 네 번째 칸, 맨 아랫줄 두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저는 스마일 모양으로 표시해 줄게요. 나중에 집의 양 옆면이 될 부분이에요. 사인펜을 이용하여 자를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저는 창문과 문이 될 곳은 빨간색으로, 집 옆면이 될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문 입구는 T자 모양으로, 창문은 I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문과 창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접었다 펴줍니다. 이제 사인펜과 색연필을 이용해서 예쁘게 색칠해 줄 건데요. 종이를 뒤집은 다음 지붕이 될 부분을 먼저 색칠할 거예요. 이 부분이 지붕이 되는 부분이에요. 창문과 문도 색칠해 주세요. 저는 집 앞에 예쁜 꽃도 그릴게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예쁘게 집을 꾸며주세요. 다 꾸몄나요? 이제 다시 종이를 뒤집어 줄게요. 아까 풀칠한 부분에 스마일 표시 기억나시나요? 표시된 부분에 풀을 칠한 다음 종이를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풀칠을 하고 접어서 붙여주면 이렇게 짜잔! 지붕 달린 집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만든 나만의 집 어떠신가요? 우리 친구들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나만의 근사한 집을 만들어 보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나만의 멋진 팝업 도시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